남성수관 별관에 아트홀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, 어떤 이 작가가 보는 관점이나 어떤 생각에서 이런 작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줘요. 네, 저는 일상과 그리고 자연의 그런 평온한 순간들을 가장 좋아하는 또 순간이고, 그 순간을 사진으로 먼저 포착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제가 좀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된 평온한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위로와 그런 평안함이 똑같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. 여기는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입니다. 여기 이제 표지판 이름이 호프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가장 저한테 또 와닿았던 부분이지만 그림 자체도 제가 좀 선명하고 자연의 컬러들이 잘 담겨있는 그림이라서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고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희망과 그런 밝은 에너지가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일러스트 그림에 대한 얘기를 우리 쉽게 독자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네, 일러스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표현과 또 시각적인 표현에서 저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또 귀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러스트라는 거는 우리의 그런 작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들을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이런 굿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저는 또 일러스트의 또 귀한 표현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잠깐만요. 우리 허사비 마을기 에코뮤지엄인데 어때? 분위기 보니까 어때? 아, 이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네. 진짜 볼 것도 너무 많고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림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
의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남성부관 얘기가 별거 아닌데 에코 뮤지엄이라는 게 아주 자연과 친밀한 미술관이라는 뜻인데,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지붕이 없는 미술관이에요. 쉽게 표현하면 야외에다 전시도 하고 자연 속에서 그런 걸 같이 함께 즐긴다. 보통 미술관은 박스 안에서 건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. 여기 건물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여기 에코뮤지엄이라고 합니다.